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17일 연중 제19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1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해대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달거리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강도짓을 하지 않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별일을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아들이 살 것 같으냐?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 여기지 않으시나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일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더 이상 부모의 죄로 자식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 하시며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어린이와 같은 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하십니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시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열려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런 계산 없이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수함과 신뢰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에제켈 예언서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시며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의 마음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영을 얻는다는 것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 신뢰, 그리고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 벌써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어렵다고만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힌트를 주십니다. 복음 속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어린들은 긴장해 있을 겁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님께 가보자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어른들은 주님을 어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어려워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어딜 감히 이리로 오느냐고 다가오는 이들을 물리칩니다. 반면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순수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처음 보는 어른이 낯설긴 하지만 어른들처럼 예수님을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순수함은 무엇이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며 이런 순수함을 갖춘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죄에서 돌아서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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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